shoes make it a man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땅입니다. 네, 오늘 컨텐츠는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할 구두 네 가지와 이 구두를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, 그리고 잘 어울리는 코디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로맨틱 무브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요. 제가 로맨틱 무브와 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구두도 소개해 드렸고요. 그리고 10년이 된 역사, 그리고 공장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구두를 좀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서 로맨틱 무브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인 만큼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하시는 것보단 좀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좀 다양한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. 네, 그럼 들어가서 아이템 하나씩 한번 보면서 어떤 게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는 더비슈즈입니다. 더비슈즈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반적인 정장 구두와 다르게 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쉐입이 둥그런 게 특징입니다. 네,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피자 매듭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디테일은 좀 오리지널리티한 좀 해군 신발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더비슈즈 하나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캐주얼한 룩부터 포멀한,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한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더비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더비슈즈는 신고 벗고 하기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는 신발이에요. 그래서 이런 구두 신고 활동량 많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초반대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 또 고민하실 거예요. 이런 더비슈즈를 살 때 무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좀 광이 있는 거 살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좀 화려한 느낌으로 포인트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광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요. 난 좀 광 것보단 좀 포멀한 느낌으로 좀 깔끔한 느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광 스타일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꽉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제가 더비슈즈를 활용해서 좀 포멀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이런 더비슈즈는 좀 만능 슈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캐주얼한 느낌, 뭐 미니멀 이런 포멀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데, 이 제품에 또 잘 어울리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꽉끈이 되기 때문에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 봤을 때 정말 이쁜 핏감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. 제가 좀 다른 와이드한 느낌으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더비슈즈를 활용해서 좀 트렌디하면서 미니멀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. 네, 와이드 팬츠와 좀 오버핏 실루엣의 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. 네, 여러분들이 이런 더비슈즈를 매치할 때 와이드 팬츠가 신발을 살짝 덮게 코디하시는 게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와이드 팬츠뿐만 아니라 뭐 청바지라든지 슬랙스 다양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신발 중 하나가 이 더비슈즈예요. 네, 다음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는 옥스퍼드 구두입니다. 딱 봤을 때 더비슈즈와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,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비슈즈와 다르게 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서 신발끈과 이 쉐입이 좀 더 안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 신발이에요. 그리고 옥스퍼드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. 뭐 윙팁이라든지 아니면 브로그라든지 다양한 무늬가 있는데요. 사실 킹스맨에서 나왔다시피 브로그 없는 이 옥스퍼드 신발이 가장 기본적인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옥스퍼드화는 정장 입으시는 분들, 좀 포멀 그리고 클래식 입는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. 그래서 평상시에 클래식 룩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정장 입거나 좀 셋업투로 자주 활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옥스퍼드 구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로맨틱 무브에도 좀 다양한 옥스퍼드 구두가 있긴 한데요. 뭐 브라운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지만 저는 블랙 컬러가 가장 무난하면서 정말 만능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네이비 컬러, 뭐 그레이 컬러 수트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블랙 컬러만 딱 매치하더라도 네, 이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0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. 디자인 쉐입 같은 경우도 살짝 슬림하게 나와서 슬림한 수트와 입었을 때도 좀 매력적인 실루엣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활용해서 좀 포멀한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번에 옥스퍼드화를 활용해서 킹스맨 느낌으로 클래식하게 입어봤습니다. 네, 이런 옥스퍼드화는 이런 정장 입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을 딱 구두 끝에 걸리는 정도로 좀 알맞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정장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신발이에요.
네, 다음 세 번째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는 로퍼입니다. 네, 로퍼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하지만 로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네, 첫 번째는 이렇게 아무 디테일이 없는 페니 로퍼. 네, 두 번째는 이렇게 테슬 로퍼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홀스빗 장식이 달린 홀스빗 로퍼도 있습니다. 네, 이 중에서도 남자들이 가장 기본이고 좀 먼저 사야 되는 로퍼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페니 로퍼를 추천드릴게요. 네, 페니 로퍼는 캐주얼한 느낌부터 좀 포멀한 느낌 그리고 클래식 룩까지 다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초반대에 판매한 제품이고 디자인 쉐입 같은 경우도 좀 슬림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 좀 섹시한 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. 네, 그래서 구두도 다양하긴 하지만 딱 지금 시즌부터 여름까지 가장 신기 좋은 게 로퍼거든요. 딱 발목 보이게 코디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 제품을 활용해서 제가 코디하고 네, 자세한 스타일링 방법은 제가 신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로퍼를 활용해서 좀 포멀하면서 댄디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. 네, 이런 코디할 때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팬츠와 코디를 해보았습니다. 네, 이런 로퍼를 코디할 때 저처럼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코디하셔야 네, 이 로퍼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치노 팬츠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슬랙스와 코디하더라도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퍼를 고를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. 다른 신발들은 이제 끈이 있는데 로퍼 같은 경우엔 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사이즈에 딱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래서 로퍼는 뭐 기성품을 사시는 것보단 이렇게 로맨틱 무브처럼 수제화로 발볼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헐떡이지 않고 예쁘게 신을 수가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로퍼가 클 경우에는 얇은 깔창을 활용해서 좀 헐떡이지 않게 신는 편입니다. 네, 제가 로퍼를 활용해서 좀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. 네, 이런 청바지에 발목이 살짝 보이게 로퍼를 코디하는 것만으로도 스니커즈와 다른 좀 더 멋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데이트 갈 때 이런 로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평상시 직장인 분들도 주말에 이렇게 청바지와 로퍼를 매치하면 로퍼를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다음 네 번째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는 첼시 부츠입니다. 네, 첼시 부츠는 앞에 소개해드린 구두보단 좀 더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한 구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, 예전에는 좀 매니아층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첼시 부츠도 좀 대중화되면서 꼭 있어야 하는 구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리뷰했을 만큼 정말 많이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에요. 네, 그 모델보단 안굽이 추가되어서 키가 작은 분들도 키가 커 보이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첼시 부츠입니다. 첼시 부츠 디자인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일반적인 앵글 부츠와 다르게 이 가운데 밴드가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신고 벗고 하기 편한 신발이고요. 바지랑 매치했을 때도 이 부츠 느낌의 쉐입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로맨틱 무브 첼시 부츠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부츠는 뭔가 뚱뚱하거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첼시 부츠는 슬림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섹시한 느낌에 활용하기 좋아서 제가 이 로맨틱 무브의 첼시 부츠를 좋아합니다. 네, 제품 가격은 또 10만원대에 정말 저렴하고 첼시 부츠 입문하시는 분들 들에게 딱 좋은 첼시 부츠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제가 이 제품을 활용해서 코디를 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첼시 부츠를 활용해서 가디건과 코디를 해봤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바지와 매치하더라도 첼시 부츠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첼시 부츠는 좀 와이드한 느낌보단 저처럼 슬림한 느낌의 청바지와 궁합이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첼시 부츠 구입할 때 약간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이즈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첼시 부츠를 딱 맞게 신기도 하지만 깔창을 넣고 싶은 신발이 있을 때는 사이즈를 업해서 신는 편입니다. 네, 이 제품은 2cm 깔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정 사이즈로 가셔도 알맞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첼시 부츠를 코디할 때 바지 기장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네, 첼시 부츠 코디할 때 바지 기장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저처럼 목 부분을 덮어서 좀 길고 루즈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기장감을 좀 짧게 가서 첼시 부츠 쉐입이 좀 많이 보이게 스타일링할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장감을 길게 해서 스타일링 해봤고요. 네, 지금 다른 코디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른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번에는 첼시 부츠를 활용해서 좀 시크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. 네, 방금 전에는 좀 기장감을 길게 했었잖아요. 네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을 좀 짧은 슬림한 청바지와 매치를 해서 좀 부츠 쉐입을 많이 보이게 했어요. 이렇게 연출하게 된다면 앞에 보여드린 것보단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첼시 부츠에 청바지 흰 티만 입더라도 네, 시크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
네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오늘은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구두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. 네, 구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린 팁과 제품을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로맨틱 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주 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로맨틱 무브는 제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격도 합리적이고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구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구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